Nice Game TV.네, 여러분들은 택겐 스트라이크 시즌2 8강 A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최진우 선수, 세인트 최진우 선수가 4강을 확정 지은 가운데 이제 무릎 배재민 선수와 구단수 손병문 선수가 최종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다시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택겐 스트라이크에서 상당히 많은데 네. 이번에도 역시 다시 만나는 선수들끼리 최종전을 펼쳐지게 됐습니다. 확실히 재밌는 점은 이 선수들이 두 번째 네. 매치 때 경기를 펼쳤는데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네. 접전 끝에 아슬아슬하게 무릎 빼지면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무릎이 이긴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보장이 있고 이제 하지만 무릎 선수한테 조금 유리한 측면을 들자면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머덕을 이제 처음에 선발을 했지만 아 물론 그런 부분이 캐릭 폭이 좀 많다는 점이 있고 이제 손범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까지 경기를 좀 더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좀 유리하다 뭐 이 정도로 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될지 어쨌든 승리하게 되는 선수는 4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패배하게 되는 선수는 이번 시즌을 여기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릎 배재민 선수가 탈락할 수도 있고요 네. 손병문 선수가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건 누가 탈락하건 정말 이번 최종전 쫄깃한 경기 네.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쿠다스 손병문 선수입니다.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진짜 좋아요 오늘. 오늘 뭐 승패에 관계없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4강급 이상 실력이 뭐 충분한 선수예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게임시티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데빌진을 주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배재민 선수입니다. 네. 격갤러들의 희망 네. 시즌1 우승자 게다가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그 은메달까지 네. 정말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수세에 몰려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그렇죠. 언제나 뭐 쉽게 우승한 적도 없고 네. 쉽게 8강 4강 올라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쓴다 네. 라는 어떤 명칭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렇죠. 과연 이번 경기 승리하고 4강 직행할 수가 있을지 아니면 아쉽게도 무릎 꿇게 될지 경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이 중요하죠? 네. 미겔. 미겔 끊어드렸습니다. 네. 바로 먼저 나옵니다. 대신 미겔 말고 뭐 브라이언 뭐 많아요. 네. 많아요. 네. 하지만 일단은 통했기 때문에 아까 네. 이 두 번째 매치 때 갑니다. 과연 그 해법을 손동선 찾아낼 수가 있을지 네. 갑니다. 긴장되고 있어요. 양동선은 황금색 데빌진 들고 나온 네. 데빌 선수 안경 안에 저 점이 오늘따라 커 보이네요. 예. 자 무한맵입니다. 무한맵이에요. 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웨이브 데빌진 싸움에서는 무릎 선수가 좀 힘들었던 예, 전판 경험이 있죠. 자 이제 초반 좋아요. 네, 나라까지 바꾸는 네. 타이밍 1라운드 네. 1라운드 기선제압 먼저 성공하는 무릎 배재민 네. 1라운드는 끄고 오네. 자, 또 안 맞았고요. 네. 하단, 하단, 두 번. 어우 지금 피하고 초풍 한번 넣어줬으면 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웨이브, 나살, 미겔 나옵니다. 미겔 나왔어요. 하단, 이파리타. 자, 밀치기, 잡기, 풀네요. 오우. 하단. 아 초풍 안 나가고요. 나살 1타 빠집니다. 기팔 1타 좋고요. 현재 자 선제권. 아 이거 안 되네. 야 2라운드까지 네. 패드 못 바꿨어요 지금. 네. 잘 잡아두고 있는 무릎 선수입니다. 네. 저희가 뭐 수시 등등해. 오늘 뭐 설명을 하기 전에 네. 선수들의 생각이 자 좋습니다. 이게 이걸로 재미 많이 봤었죠 아까 전에 1라운드 때도. 오 카운터였던 것 같은데요. 서로 그러니까 좁은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주머니 네. 바꿔니 하기 때문에 큰 기술은 안 맞아요. 네. 아 수도 나쁘지 않았는데 잘 막았습니다. 정강으로 한번 끊어주고요. 바꿔주는데 아마존 잡기 실패. 나살 멋집. 아 오 이번에 바꿨습니다. 네, 잘 바꿨죠. 드디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에너퍼 가지야
가자. 카지아도 컨디션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데뷔전보다도 카지아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와,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아, 중단. 원체 외로퍼 원체 외로퍼 비슷한데. 어 빠지고 숄더. 아우, 대초 좋았는데요. 2차 빠지고 할만합니다 아직. 아, 실수요! 야, 여기서 정답으로 마무리! 아, 지금 너무 아쉽네요. 방금은 저 실수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아. 세인트 선수와 네. 김부현 선수가 이 경기를 또 유심히 지켜보고 있네요. 일단은 1세트 가져갔어요. 브루스 선수는 지금 움직임에 좀 신경을 쓴 나머지, 그니까, 들키가 조금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죠. 브루스 선수의 그게 좀 그니까, 그 전에 움직임이 워낙에 좋은 게 브루스 선수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제 무릎 선수가 그런 드리킥가 약간 힘들게 때린다는 게 단점인데 이제 이건 김현진 선수랑 좀 비교할 수가 있는데 김현진 선수는 반대로 이제 잡타키 선수요. 잡타키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은 좀 약한데 막는 게 충실한 나머지 막는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피하고 때리는 거 잘 못하는데 멈췄을 때 하는 순간에 때리는 거 정말 잘 때립니다. 드리킥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네, 이 두 선수가 사실 요즘 이제 고수급들이 얘기하는 철권의 좀 두 유형이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스타일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아, 너무 변종이에요. 네, 세인트 선수가 얼굴부터 변종이에요. 세인트 선수는 이제 뭐 포즈라든가 플레이 타이밍이라든가 네. 네. 아우 뭐 말할 것도 없죠. 세인트 선수는 그렇죠. 갑니다. 자, 두 번째 선수 이번에도 비결이에요. 어떻게 그런가이. 자, 일단 아직까지 여유 있어요. 네. 여유일지 일단은 첫 판 라운드는 좀 꼬보매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자, 아우 점 커 보이는데 오늘따라 정말로 네. 자꾸 등장합니다. 자, 좀 변수가 많은 맵이네요. 자, 소풍 시간을 가면 뿌렸습니다. 황금색이 데빌진 데빌진. 아, 잡기 좀 뭐 예상했나요? 날아줘. 아! 웨이브에서 정강 뒤로 빠집니다. 선수들이 갑자기 싹 붙었다가 딱 빠져가지고 그렇죠. 네, 네. 네. 아, 더블 맞았어요. 2타 맞았어요. 자, 1타 맞을 줄 알았나 보죠. 행운이 왔습니다. 자, 날려주고요. 조금보 하단 더블로 데빌진 레이지 기다리네. 잡기 좋고요. 자, 안정적으로 일어나서 네. 아, 아까랑 똑같네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 나오죠. 이거는 마무리 되죠. 네, 노렸어요. 자, 박주민 선수가 갑자기 네.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1라운드 가져가는 그렇죠. 그래도 한 번 더 라운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를 자, 각 맞춰서 뭐죠? 실수? 대박 실수? 네. 그렇죠. 하단. 이거 좋죠. 자, 이번에는 오히려 네. 나라 조풍 나살 바꾸는 거 허용 서로 바꿨어요. 네, 미겔 나옵니다. 하이킥 아파요. 레이지 모드 너무 아파요. 네. 다운 피킹 바닥 부서질 수 있어요. 헤드뱅킹 다음에 추가 콤보 부서지고 무에 2타에서 패턴 카운터 노리고요. 번째 카운터 노리고요. 메러퍼 또 카운터 노립니다. 계속 그러니까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야, 2라운드도 가져가는 무릎 빼재미. 비겔 나오면 비겔 네.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비겔이. 자, 가다. 아, 지금 초풍 나갔는데요. 화면 실수. 네. 아, 나후 비겔 다시 비겔 먼저 선등장. 하이. 로 하이. 오. 아, 이거 좋습니다. 잘 끌고 있어요. 잘 끌고 있어요. 하다. 하다로. 외러퍼 빠졌다가 중간 이걸 맞았어요. 자, 설마 끝나나요? 끝나나요? 네, 이거는 아니, 설마 왜? 아, 아직 끝났어요. 그렇죠? 일단 아, 근데 원투가 너무 아파. 이제 이거 아우 정말 중단 야, 칠 수 없이 물어보시면 자, 기회 한번 바꿨어요. 절묘하게 바꿉니다. 송강 여기서 마무리. 이야, 이거 무릎 배재미 무슨 왜 하도했나요? 갑자기 손이 풀렸나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뭐 견적 나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2대0입니다 세트스코어. 어느새 눈 깜짝 가서 2대0이에요. 지금 송명호 선수가 아까 같은 날카로운 공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네. 완전 달라졌어요. 네, 날카로운 공격이 못 나오게 만드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는 인터뷰 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2세트까지 몰렸습니다. 2대0이고 이번 세트를 무릎 선수가 가져가게 되면 무릎 선수 4강 진출에 성공하게 되고요. 네. 손병문 선수 탈락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따라 붙어야 돼. 물론 패패 승승승 무릎 배재미도 해냈기 때문에 손병문 선수가 못 따라갔어요.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흐름이거든요. 근데 손병문 게임은? 선수가 예전에 미스티 선수랑 이제 경기를 펼쳤을 때 최종전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페페 승승이 가능했던 건 수비가 좋았어요. 아르마다 콤보를 다 막았던 건데 지금 미겔 공격 하나도 못 막고 있습니다. 뭔가 그게 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근데 그걸 갑자기 막는다면
가능하죠. 그럼 왜냐면 아까 머농 나왔을 때 그런 모습 때문에 미구엘을 선택하는데 미구엘 다음이 없단 말이에요. 무릎도 네. 그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면 이제 뭐 사실 누구나 다 그거를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어디 극복해야 됩니다. 네. 극복하지 못하면 이대로 이번 시즌 탈락하게 돼요. 물론 생각보다 너무 지금 휘둘리고 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게 사실이에요. 분위기를 잡아 와야 돼요. 갑니다. 네. 자, 3세트예요. 네. 아, 뭐 캔 그대로 가죠. 우리 선수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맵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무하면 나온 것도 좀 후단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자, 이번엔 무하면 아니에요. 네. 배 위에서 펼쳐지는 생선들 돌아다니는 반유형 맵인가요? 그렇죠. 비린내 나는 네. 맵. 그렇죠. 이 맵도 선수들이 좀 좋아합니다. 이게 네. 벽맵이 좀 깔끔해요. 좀 짧아요. 어, 짧아서 짧죠. 네. 제 다리 많고. 네. 내라뇨.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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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네. 못 듣고 그냥 막 내내 하시는군요. 갑니다. 방송 버릇이죠?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무조건 맞다 그러고. 아, 사독? 아, 스톱 좋아요. 네. 자. 어, 좋아요. 그쵸. 아까 전과 같은 이제 날카로운 모습이 하단에서 나왔거든요. 끝속 노렸나요? 오른발을 실수인 것 같고. 어, 이런 거 좋아요. 네. 어이구. 웨이브 끊어주고. 네. 날라차기. 소풍 참고. 흥신. 소풍 쓸 마음이 없어 보이죠? 돌. 네. 하단. 단손. 아, 한번 썼어요. 소풍. 네. 견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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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먼저 나와야죠. 네, 나옵니다. 둘이 같이 바꿔요. 아, 미겔 레이지거든요. 이게 레이지거든요. 레이지 맞추자. 어머, 어머라. 이제 맞추자 하는데. 네. 하단. 악마죠. 정말 악마죠. 악마 나왔죠. 악마. 데빌진인데 이름은 데빌진인데 악마는 얘가 아니에요. 네, 악마예요. 악마는 미겔이죠. 데빌 미겔이에요. 데빌 미겔. 아, 못 참아요. 아, 이거 클라스입니다. 네. 자. 데뷔진인데 데뷔진 악마들끼리의 싸움에서는 괜찮은데 얘네 가짜 네, 코스프레 하는 애들도 그렇죠. 코스프레. 네. 코스프레 진짜 악마는 저기 미겔이죠. 날아다니지도 못해요. 네. 잠깐 큰 척 붙이지. 자, 좋고요. 아, 지금 좋았습니다. 오! 아, 정말 날카로운 초풍이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맞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맞아야 돼요. 사실 저거 사실 맞아야 돼요. 왜 안 맞는 건 버그인가? 왜 안 맞죠? 자, 돌 들어왔고 미겔 나오는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한발 들어왔으면서 다 아, 끝난 것 같은데요. 콤보 잘 때면 아, 콤보 콤보 아, 잡아갔어요. 네. 맞아. 자, 기회 왔습니다. 기회 왔습니다. 나라 한 번 더 나 잡기. 아직은 할만해요. 자, 이거 역전하면 가능합니다. 레이지 바꾸는 타임 좋았고요. 네. 끝자락 여기서 시간 여기서 자 콤보 콤보 좀 망설이거든요 지금. 예, 이거 맞지 않았고요. 콤보. 불 선수가 저 콤보를 이제 시전할 때 좀 실수를 좀 많이 하거든요. 야우! 날라차기. 여기서. 여기서. 한바. 한바. 퍽! 반뜨고. 퍽! 너! 미게! 박았어! 미게! 원투! 미게! 아! 아. 이게 문제예요. 네. 미겔이 문제입니다. 대충. 아, 좋았어요. 자, 이번에 좋아요. 네. 자, 무릎 선수 방심하면 안 되고, 무릎 선수 여기서 시달려 쓰면 안 돼요. 여기 그냥 흐름대로 가야 돼요. 흐름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단 선수는 여기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단 선수는 여기서 네. 자기가 시달려 써야 네. 돼요. 자, 그단 선수는 여기서. 쿠나리오 나와야 돼요. 쿠나리오. 경험이 영어. 그렇죠. 쿠나리오 나와야 돼요.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미겔만 잘 처리하면 됩니다. 미겔. 하단. 하단 두 번 맞고. 자, 숄더. 메러퍼. 미겔만 갈가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겔을 못 갈게먹겠고 한 두 번만 더 때리면 되거든요. 지금 어우, 이게 이득이거든요. 자, 한 번 두 번. 좋죠? 근데 붙으면 네. 자, 나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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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아, 이런 거 몰라요. 이걸 풀어내는데 이런 몰라요. 이런 데미진 나왔죠? 네. 데미진? 데미진도 살아났거든요. 데미진 살아났어요. 자, 여기 선수 이 앵글에서 이 앵글에서 앵글 웨이브 싸움 빠지고 아이돌 마셔파 나라 불어버려 사강 진출 성공합니다. 아, 무릎 선수 무릎 어딨나요? 안 보여요. 카메라가 무릎 못 잡고 있어요. 아, 카메라 대면 정신 못 차려요. 아, 여기 있네요 무릎 선수. 약간 무릎 선수의 특징인데 기쁘면 약간 웃거든요. 그렇죠. 근데 웃지 않는 거 보니까 기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리라고 좀 할 정도로 미겔에 대한 자신감이 좀 보였습니다. 포커페이스. 네. 그래서 4강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표정이죠. 네. 나에게 사실 당연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사실은
쿠달 선수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력이었는데 이상하게 최종전에서 무릎 선수가 살아나면서 미겔이 살아났어. 네, 쿠달 선수 아쉬운 모습으로 일단은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에 김보현 선수와 세인트 선수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네요. 저 옆에 있는 선수 설마 꼬꼬마인가요? 네? 꼬꼬마 선수인가요 설마? 아, 예, 좀 승자한테 원래 방송이 비춰지는게 아닌가요? 아, 그렇긴 한데 네. 예, 자꾸 눈물 좀 닦고 예. 가끔 날스케이 TV 동선이 네. 여자분한테 포커스 예. 네, 돼있고 아, 정의구현 뭐 이런 느낌으로. 아, 정의구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배재민 선수가 악당인데. 아, 그럼요. 네, 철권에서 악당은 배재민 선수. 배재민 선수 맞는데 네. 모든 악당 모든 솔로들의 적은 커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회구현에서는 네, 뭐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 아니, 없습니다. 네. 그건 정이죠. 아, 그 정. 저희가 아, 정입니다. 네. 여자친구 없으면 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격투 게임들도. 아, 지금 당황을 한 게 저한테 질문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아,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네. 훅훅 들어가죠. 자, 아, 이렇게 해서 어쨌든 8강 A조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세인트 최준우 선수와 무릎 배재민 선수 어떻게 보면은 네. 예상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면 이 두 선수 올라가는 게 사실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뭐 손병문 선수 너무 잘했고 김부현 선수 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김부현 선수가 네. 큰 활약 보이지 못했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손병문 선수는 굉장히 좋았는데 내용적으로 네. 정말 좋았는데 그렇죠. 네, 결과만 보면 뭐 최준우와 무릎과 세인트가 올라가는 게 맞죠. 네. 하지만 쿠단사 김부현 뭐 아쉽 지만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쿠단 선수는 특히 뭐 다음 시즌 기대가 될 정도로 좋은 기량을 선보여줬고요. 그렇죠. 김부 선수는 전 개인적으로 좀 응원을 했던 친구였거든요. 왜냐하면 폴이라는 재밌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김부 선수가 저 좀 약간 저 표정에서 활짝 웃는 표정을 좀 보고 싶었던 게 사실인데. 아, 그렇네요. 네, 게임 쪽으로는 좀 안 됐던 게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네? 인터뷰 또 기다리고 있는 인터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8강 A조 현장 진행을 맡은 김일분입니다. 오늘 4강 진출에 올라가신 우리 세인트 최진우 선수와 무릎 배재민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우리 최진우 선수, 네. 오늘 1경기 데빌진 하셨죠? 왜 네. 하신 거예요? 요즘에 데빌진 연습하고 있어서요. 네. 그리고 데빌진이 대회 때 이렇게 폭딜 할 수 있는 좋은 캐릭입니다. 아, 그래서 연습 겸 대회에서 연습하실 겸 쓰신 거예요? 예. 러시아 대회에서 1등 하셨는데 러시아 날씨 어땠나요? 러시아 날씨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고요. 네. 보드카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보드카 맛있었어요? 예, 근데 좀 약하고 네. 맛있는 보드카를 먹어가지고요. 아, 얼마 드셨어요? 그냥 한 두 병 정도. 아, 두 병? 대회 기간에? 아니요, 같이 먹었어요. 세 명이서. 같이서? 예, 예. 그 아까 잠깐 들었는데 러시아 그 언니분들이 되게 이쁘시다고. 예. 아, 어디가 가장 눈에 띄던가요? 하얀 피부? 하얀 피부?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 시즌에 그 3등을 하시면서 좀 약간 아쉬워 하셨는데, 지금 러시아 대회 1등도 하시고, 오늘 조 1위로 4강 진출하셨는데, 어떻게, 그 느낌 좋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몇 위까지 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좋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아직 열심히 더 멘탈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경기 만족하세요? 경기력? 아니요, 데빌진이 좀 원래 데빌진으로 탁 끝내려고 했었는데 네. 마지막 실수를 하는 바람에 네, 그 다시 본캐로 바꾸셨죠? 예, 아, 그렇죠. 역시 본캐가 짱이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무릎 배재민 선수 무작가님 아, 시나리오 쓰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3분만 늦었어도 탁 완전 그냥 탈락이었어요. 왜 지각하셨어요? 늦게 일어났어. 늦게 일어나셨어요? 네. 경기 때? 아, 역시 작가님 다우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 때는 원래 캐릭터를 잘 바꾸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인트 선수처럼 본캐로 바꾸거나 그렇게 되는데 오늘 미구엘을 사용하셨죠? 바꾸시고 미구엘을 왜 사용하신 거예요? 일단 미구엘이 이제 풍류 잡는데도 좀 편하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게임장에서 미겔로 할 때 별로 네. 막힌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는데. 그래서 한 번도? 네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용하신 거예요? 네네. 그 아까 보니까 미구엘 단수가 좀 높던데 외국대에서도 한번 사용하신 적 있죠? 아니요. 외국에서 한 번도. 없어요? 그때는 미겔 네네. 시작을 안 했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까 보니까 그 트루 테켄갓
있으시던데 몇 개 있으세요? 여섯 개 있습니다. 여섯 개요? 그거 하나 찍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나요? 한 사람이? 네네. 오래 찍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하나 찍는데. 뭐 그거 딱히 모르겠는데 지금 네. 게임 나온 지 2년 됐거든요. 네. 거의 2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국내에 별로 없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나. 그 경기 때 안 쓴 것도 있으시죠? 뭐뭐 있으시나요? 다른 뭐 화랑도 있고 뭐 스티브도 있고 뭐 그런 건 좀 대회에서 힘드니까 예, 안 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쿠드한스 선수와의 경기에서 경기할 때마다 쿠드한스 선수의 여자친구가 계속 응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응원이 부럽지 않던가요? 부럽습니다. 아, 부럽죠. 역시 정의는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다음 경기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진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인터뷰 네. 마무리해봤습니다. 조춤추어만 안 하나요? 깜짝 놀랐네요. 저희가 갑자기 중계진을 불러서 저희로 갑자기 불렀어요. 제가 붙고 싶은 매체로군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저희는 공정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 공정도 공정하게. 네, 저도 공정하죠.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조추첨이었고. 오늘 조추첨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4강 네. 그거는 저희가 안 하는군요. 추후에 그러니까 세인트 선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를 가서 할 게 이제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한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할 게 이제 술 마시고 게임할 거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좀 많이 한 티가 좀 솔직히 좀 났어요. 물론 다른 게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 4강은 원래 조추첨이 없군요. 아 없군요. 조가 하나니까. 아 근데 만나는 선수의 순이 아마 1위랑 2위랑 이렇게 뭐 크로스로 맞붙은 거 맞나요? 네. 아 이제 무식하면 예 고생이네요. 아 무식한 게 아니라 네. 네. 아, 이렇게 경험 많으신 또, 네, 그렇죠. 님도 저희가 또 너무 취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추첨이 너무 왜냐면 추첨이 꿀잼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랑 딱 붙는지. 그게 꿀잼인데, 아쉽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네. 다 같은 솔로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뭔가, 예. 예, 뭔가 이상하게 끝나는. 네, 네 아무튼 네. 다음, 예. 다음 주 방송. 예. 자, 어쨌든 뭐 A조는 세인트 최진우 선수와 네? 무릎 배재민 선수가 각각 조 1위와 조 1위로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두 명의 선수 누가 될지 바로 다음 주에 정해지거든요. 네. 다음 주 B조 예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은데. 자, 오늘은 뭐 세인트 최진우 선수와 네, 무릎 배재민 선수는 한번 패배를 해서 최종전에서 네. 네, 쿠드한스 선수 두 번 만나서 두 번이나 승리를 가져가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인트 최진우 조 1위 그리고 무릎 배재민 선수가 조 2위로 네.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주는 기조입니다. 케이수달 선수가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아 이것도 대구 친구 아닌가요? 대구 친구인데 큰일 났어요. 오늘 다 탈락했어요. 오늘 김부현 선수가 좀 파이팅을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팅 전상의 선수. 이 선수가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쌍카포에라. 네. 정말 카포에라 정말 제가 집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네. 정말로 힘든 캐릭이고요. 유일한 변수가 전팅 전상현. 네. 그리고 정원준 김현진이 확실히 2강 체제긴 합니다만 전팅 전상현. 이 선수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가장 정말 높다. 변수예요. 네. 확실히 잡다 김현주가 1품이 정원주가 또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네. K수와 이경 선수가 약간 약세 네. 그리고 전팅 전상 선수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K수와 이경 선수가 사용하는 캐릭 진이 카포에라 그리고 뭐 여러 캐릭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캐릭들을 다 상대할 수 있는 꽤 좋은 캐릭이기 때문에 그렇죠. 캐릭적은 문제없고 이경 선수가 얼만큼 사실 대구 선수의 그런 파이팅 넘치는 약간 공격을 좀 자제하면서 좀 노림수를 준비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뭐 경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현 선수가 또 4강에 진출하게 된다면 네. 지난 시즌 이번 시즌 그러니까 김현진, 세인트, 무릎 셋이 다 해먹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지금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 잘하는 선수들이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은 선수들이 올라오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선수들이 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선수들이 그러니까 깨주는 노력보다 선수들의 그 노력량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배재민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미겔도 뭐 키워가지고 왔고 아 밥 먹고 제 것밖에 안 하는 선수들이죠. 진짜. 그러니까 거의 뭐 자신의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정의 구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샤오랑 막 면담하고 뭐 알리사 막 이런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노력을 또 인정해주는 부분은 있지만 소토 관중들은 또 변수를 또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기대를 해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조추첨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만약에 네. 8강에서 같은 A조나 같은 B조 셋이 몰려있었다면 네. 한 선수 무조건 탈락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방송에 이제 뭐
결정권이 이제 시드 분배 제도가 있고. 네. 아, 뭐 그렇긴 합니다. 물론 저희는 죽음의 주를 원하죠. 뭐냐, 뭐 16강 A조의 잡다케리, 뭐 세인트, 무르. 그럴 순 없으니까. 네. 예. 사실 그렇게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 거기 남은 선수가 우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번 시즌 일단은 최진 선수와 무르 배재민 선수가 네? 4강에 진출에 성공했고요. 다음 주 만약 김현진 선수가 또 한번 4강에 진출하면서 이런 구도 시즌1과 비슷한 구도가 될지 아니면 뭔가 B조에서 변수가 나오게 될지 다음 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인트 최진 선수와 무릎 배재민 선수가 4강 진출에 성공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당군 김우진, 그리고 도움 말씀해드린 박형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 주 B조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